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690번째 시간 욥기 37장 12절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3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7절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22절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프로그레인 땡큐.